백부입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많은 사람들이 그 요즘은 생활 리듬이 늦게 자고 또 생활이 또 늦게 일어나는 패턴도 많고 그리고 또 살짝 그 리듬을 바꾸다 보면 그 시간 되면 또 자던 습관이 있는 분들은 이게 몸에서는 조금 이제 졸리는 현상이에요. 왜냐면 늘 그렇게 하던 대로 길이 나 있으니까. 근데 극복하는 방법은 한 개밖에 없습니다. 뭘까요? 네. 그때 몸을 더 움직여서 몸으로 하여금 이때는 자는 시간 아니에요 하고 자꾸 신호를 보내주는 것 말고 답이 없어. 그러면 누적이 돼서 힘들지 않겠는가 생각도 하는데 누적이 된다는 단어를 쓸 필요도 없고 뭐 빨리 자줘야 되겠다 이렇게 일찍 잠을 자서 이렇게 도와줘야 되겠다 요 생각하시면 됩니다. 우리 몸은 신기하게 만들어져 있는데 피로가 많이 쌓인 뒤에 피로를 풀려면 시간이 좀 더 필요한다고 스스로 생각한다. 근데 일찍 자면 피로가 덜 쌓였으니까 조금 자도 괜찮겠다는 생각으로 자꾸 조금 자도 된다로 몸에 변화가 일어납니다. 근데 일찍 안 잤을 경우에는 피로가 많이 쌓인 상태라서 푸는 데 시간이 더 많이 걸릴 수 있다. 요거는 그냥 잠에 대해서 제가 군에 갔다 오자마자 잠을 연구를 했는데 잠 사이클을 보니까 피로가 덜 쌓여서 푸는 게 현명하구나. 피로가 많이 쌓였는데 풀려고 하면 그만큼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는 걸 예, 확인한 결과 일찍 자는 게 그렇게 지혜로운 거다. 예, 그래서 일찍 자도록 그래서 덕분 스쿨도 9시 반 되면 무조건 소등하다고 이렇게 전부 다 방마다 신호를 보내는 목기를 딱 세 번 쳐서 안내를 해주고 있어요. 또 새벽에도 2시 반 되면 또 일어날 시간이라고 딱 세 번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사이클 리듬을 내 몸이 이제 수용할 때까지는 반복하는 습관을 길러야 되니까 나중에 반복이 돼서 습관이 돼 있을 때는 자동이 되니까 그 수고만 조금 해주면 평생 시간과 몸은 빛나게 쓰는 사람으로 바뀐다. 수고는 좀 필요하겠죠. 근데 지금 너무 잘하고 계시더라고. 제가 쭉 보고 계신데 쉽지 않은 일인데 너무 잘하는 거 보면 역시 대단한 분이다 하는 거를 표가 납니다. 감사합니다.